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용룡형 컨텐츠고 일단은 뭐 용룡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일단 프로래퍼님이 오십니다. 프로래퍼 아시겠죠? 이 새끼 팬이 그냥 없네. 이 쓰레 같은 새끼. 어?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아니 방송인지 5분 됐는데 신이 막 800명 쳐들어오고 있네. 여러분들 저도 오늘 컨텐츠 준비했으니까 어떤 건지 여러분들 하도 개 지랄 능력을 뜨길래 제가 금토에는 보라 컨텐츠로 좀 준비했어요. 보라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금요일 오늘 토요일 금요일 아시겠죠? 거기다가 제가 오늘 컨텐츠 뭐 할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누구 오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누구 오시는지 아십니까? 한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구야 우리 또 한개 감사드립니다. 아 개멋지 공연협회에 합니다. 막말로 오늘 하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와이 못하냐. 오늘 11월 11일 역회마한테는 가장 중요한 바로 수금의 날. 수금의 날이기 때문에 부르기가 좀 뭐했어요. 예? 왜냐하면 겜 메이저급 역회미 한 두세 명 정도 끼어있어가지고 11월 11일은 좀 그런데요. 오빠? 오빠 오늘 저도 돈 좀 벌어야죠. 하시길래 내일로 바로 밀었습니다 형님들. 오늘 컨텐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 있고 그 다음에 내일도 있고 일요일날이 대박이지 않을까. 하도 개 염병 꼴값을 떨길래 이제 스타는 좀 자제하고 이제 좀 일요일날까지 컨텐츠 좀 하고 에? 만약에 민심이 좋다 그러면 바로 월요일 쉬어주고 그러면서 또 화요일 보라 컨텐츠 하고 수요일날 보라 컨텐츠 하고 에? 그러면서 목요일날 뭐 다 먹고 떡도 먹고 뭐 다 먹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요즘 너 태몽이나 소리만 들린다.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거지, 이 새끼야. 외국에 사는 거고 최고의 소녀야. 하여튼 이런 돈만한 새끼들 때문에 근식들이 욕을 처먹는 거예요. 저런 새끼는 그냥 밥주걱으로 싸대기로 그냥 자방우방 그냥 백대씩 저 갈기버려야 돼, 개쓰레 같은 새끼. 예?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시키면 한다. 아, 두 개의 팬그룹 가입 안 김오지. 감사합니다. 아, 녹음방 적응이 안 되네요. 노래 지금 크다고요. 잠시만 마이크를 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고야. 자, 패트 포기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스타만 하니까 뭐 태물된데 개소리 하는 개청자들을 위해서 바로 패트 포기인 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야 또 어떤 미친 새끼가 애청자빨이라고 막말로 애청자빨이면 야 이 새끼야 니니즈 공만들어서 삼촌딸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할래. 존노잼이면 내 팬들은 안봐. 내 팬들이 가장 웃음코드에 민감한 새끼들이에요. 막말로 개콩보고 존노잼이라는 새끼들이야. 어? 좀 좆도 모르면 좀 가만히라도 좀 있으세요. 아가리 처맞기 싫으면. 어? 자 패트폭에 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태물됐는데 어제 스타만 해도 이렇게 찍었네? 어?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는? 어? 어제 뭐지? 와 씨바 그럼 내가 만약에 태물이 아니었을 때는 뭐 스타만 하면 6, 7만 명, 8만 명, 9만 명, 10만 명 완전히 쿵따라 쿵따따 뭐 다 찍었어요? 예? 저도 안 되면 좀 탁 치고 계세요. 예?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챙겨주세요. 족같은 노래야. 잠시만요. My life 한번 듣자. 오늘 랩 컨텐츠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좀 참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래퍼. 잠시만요.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잠시 내 방송 켜보라고? 잠시만요. 왜요? 내 방송 왜? 아이고 뭐 지수도 있고 이기수도 있고 맨날 첫날만날 이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시청자 1등 찍어야지. 맨날 내가 시청자 1등 찍어야지.
거야 지금. 아씨 봐 오늘 시청자인데 움직었네 개새끼. 개탈이 됐네. 소주나 빨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방송이 안 돼 이 새끼야. 막말로 지금 현재 좋고 키면 최고 시청자 다 찍었어 이 개쓰레 같은 새끼야.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컨텐츠도 안 되고 어? 그렇게 방송하는 맨날 서곤나 집구석에서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꼬주마 퍼퍼 끌고가지고 어? 냄새나게 어? 똥냄새나게 게임하는 거예요. 좀 닥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스타리그 신청이라고요? 스타리그 됐어? 스타리그예요? 잠시만요. 모바일 막말로 맨날 1등 찍고 있을 때는 어우 씨발 철구새끼 바로 퇴물돼야 되는데 개새끼 어? 이 인성 족같은 새끼 그래야 되는데 또 이제 여기서 또 용리방으로 켜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 이 새끼 기회다 지금이 1년 만에 함부로 오는 기회다 하면서 바르르르르르 네 인생 컨텐츠나 설계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저런 급식들은 진짜로 평생 며칠 없고 맨날 천달 만달 하루 용돈 천원 받아가면서 편의점에서 빵 한 개 사 먹고 어 돈이 없네 씨발 내 인생 왜 그러지? 네 인생 원래 그래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혼자고 닥치고 있어. 안 되면서 아이 닥치고 전대 하실래요? 이 새끼들이 말발도 돈도 안 되면서 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가리 털고 돈다 다 형님들 지금 족보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예, 지금 2000달입니다. 아가리 쳐 닥치고 계세요. 야, 송뱅구도 지금 한다고? 손성아, 다양한 게임하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투더문 해가지고 이 새끼야 천달이 돼가지고 어 잠을 못 잤다. 그날 너 같은 새끼는 좀 사라졌으면 해 손성아. 아니면 다양한 게임 하시는 이제 뭐 게임 방송에 여러 가지 BJ들을 찾아가서 떠나던가 좀 내 방송에 좀 들어오지 마. 네가 들어오면 일단 네가 들어온다는 거 자체부터 다 똥냄새가 존나 퍼퍼 풍겨. 어? 무슨 말인 줄 알아? 어? 너는 그냥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어 음식물 같은 존재야. 계속 있으면 썩어. 냄새가 존나 나요. 에? 그냥 좀 나가라 손시가 제발 부탁 좀 할게. 차라리 외지방으로 꺼져. 내 방송에 있지 말고. 아 내 방송 아니야 용두방이네 미안하다. 아 제가 음식물 비하를 했습니까? 손시아 너가 지금 이런 좀 음식물만도 못한 새끼야 손시아. 제발 좀 적당히 하자. 아이고 너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아프리카 대상 한 명이다. 시상식 때까지 컨텐츠로 조져라. 야 이 새끼야 너 공지사항 안 봤냐? 어? 데이터가 10월까지 데이터로 통합적으로 투표 딱 해가지고 10월 데이터로 해가지고 운영자들 대가리 굴리고 회의해가지고 대상이 나오는 거지. 지금 안다고 데이터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 새끼야. 막말로 지금도 해가지고 지금 뭐 11월 뭐 10월까지 말까지 됐으면 벌써 K 들어갔어. K 존나 열심히 했잖아. 10월달 때 거의 포텐 터져가지고 만 명 찍고 막 그랬었는데 K가 들어갔지 그러면. 어? 투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했죠. 저 포기했어요. 예? 여러분들 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투표 안 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랑만 먹으면 돼요. 예? 솔직히 대상 뭐 KT 대상 컨대 BJ 대상 세 개 있을 때는 어 이거 지금 나한테 기회인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막말로 이제 한 개 공지 떴을 때 아 이발 그냥 개창렬 방송 해야겠다 개새끼야 바로 속으로 생각했죠. 아 창구라 새끼 입이 문제야 입이 두 동아리가 문제예요.
그 새끼 뭐 지가 진짜 막말로 운영자 뭐 운영위원진이라도 되는 마냥 형님들 이번에 대상 3개인 것 같은데요? 예? 아주 그냥 꼴값을 떨어요. 지가 진짜 운영자인 줄 알아. 어? 마마로 싸 담으면 반이라도 가지 그냥 주둥이 다치고 있어야 돼. 막 그냥 이제 오금본드로 입을 그냥 쫙 붙여야 돼요 그 형님. 예?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좀 훈남이고 잘생겼고 이미지 좋은데 왜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뭐 욕을 처먹고 민심 조지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입으로 망할 간사님 몇 명 있는데 첫 바다로 바로 이 방송의 주인 용의 새끼. 이 새끼는 그냥 주둥아리를 그냥 이제 야구방망이로 세례 때리면서 시작해야 돼요. 예?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용루 새끼. 일단 주둥아리 좀 닥쳐야 될 사람 한 명 중에 용루, 그 다음에 바로 김유다. 이 새끼 내 유튜브에서 욕 존나 처먹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팬들, 나를 사랑하는 팬들이 김유다 인성 쓰레기다. 이 새끼가 감히 철구를 건드려? 감히 철구를 건드려 욕 존나 처먹고 있어 유튜브에서. 그 새끼도 입으로 망할 관상이에요. 세 번째 바로 창현, 네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접니다. 예, 저도 아가리 좀 닥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주둥아리 좀 닥치고 있으면 반이라도 가거든요. 맨날 시부딱 거리니까 욕처먹고 형님들 발생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새끼 그러다가 아 형님들 죄송한데 내일 할게요 하면서 욕처먹고 저도 주둥아리 좀 닥쳐야 돼요. 인정? 인정. 열대 감사합니다. 한개 아이키 먹기 여러분들 동네방에 팬클럽도 많이 합시다. 열대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천구 신합니다. 지금 삼천명은 아니고 남순이 대세이죠. 아 뭐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막말로 남순이가 이번에 대상 받아도 아무도 반박할 사람 없어. 왜냐하면 남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도 좀 좋고 이번에 솔직히 갑자기 팍 뜬 케이스 대상 받아도 뭐 아무 말 없죠. 대상 받을만 하다 뭐 이 정도죠. 아, 백개 아, 왔다. 백개 야, 모자. 와, 모자 왔다. 용루 왔네요. 용루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나 모자 좀 쓰고. 여러 개 갖고 왔어. 쓰고 싶은 거 쓰라는 거다. 이거 뭔데 근데? 여름한테 받았어? 아니. 이거 뭐. 팬분인데 이벤트 하려면 이벤트 하라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저거야. 어? 슈기 써 오고 있대. 어? 슈기. 아 진짜요? 진짜로. 이미 공지까지 다 올렸다 그러더라고. 다시 돌아가라 그 돌아가라 했는데 안 간다네. 자 여러분들 오늘 프로랩하고 오십니다. 근데 막말로 좀 이제 제가 기다리는데 지금 7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이 새끼 존나 인성 쓰레기네요. 뭐야? 예?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아니 프로래퍼 형 말했어? 누구 온다고? 말은 했지. 우리 방에서는 이제 얘기했지. 아 그러면 아, 일단 말하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쵸. 아 근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 거 가이드를 해주셨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웃으려고 네가 우리한테 가이드 보내준 거 기억나? 뭐? 연습하라면서 네가 혼자 연습해서 우리한테 가이드 보내줬잖아. 그거 형 그거 틀어봐. 그거를 틀었거든? 근데 나는 애들이 네가 더 낫대. 당연하지. 근데 너 왜 그러고 있냐? 잠깐만. 근데 나 지금 봤는데 너 왜 이러면. 근데 여러분들 왜 얘 이러고 있어요? 아 나 검은색이라서 캠만 보고 몰랐는데. 형 덥지 않아? 더운데 너 왜 그러고 있어? 얘 뭐. 감기 나네. 야 이거 PC 카톡 있지? 이걸 열어야지. 왜? 네가 우리한테 보내준 걸 그대로 여기서 틀면 돼. 아 그냥 해. 그냥 나 있어 여기다. 아 있어? 일단 여러분들 오늘 뭐 잠시만 그 뭐야 오늘 그 프로래퍼 한 마리 새끼가 옵니다. 제가 일단 창경욱 좀 할게. 왜냐면 내가 선배거든요. 아니 뭘 네가 선배야. 내가 선배야 그 새끼보다. 네 앨범 언제 냈는데. 걔 앨범 아직 안 냈잖아. 이번에 나왔잖아. 아니지 앨범이 원래 있었지. 송래퍼 원래 앨범 없었어요 형님. 앨범 있지 않아요? 뭐 치니까 나오던데 나와? 그 노래 진짜 좋던데. 뭐? 나와. 미안한데 그냥 나가. 근데 약간 송래퍼님 왜 안 오시죠? 예, 원래 7시까지 오라 그러면 7시 반부터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 거 어디 갔지? 이건가?
야, 네가 퇴근해 보냐. 내가 찾고 있을게. 내가. 자, 여러분들 추적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뭐 래프 새끼 한 마리 오는데 여기 또 마이크가 존나 산박하고 UFO 마이크거든요. 자, 앞으로 쓸까? 앞으로 쓰면 나아요. 뒤로 쓰면 나아요. 이 부분이 아니 형 연습했어 지금? 난 다 되지. 야 솔직히 너 이거 끊어서 했지? 뭐, 아 더워. 끊어서 녹음했지 너 이거? 내가 끊어서 녹음하겠냐? 안 될 것 같은데 라이브. 나만은 너보단 잘해요. 라이브 안 될 것 같은데. 야 에. 형님들 일단은 그 래퍼분 지금 언제나 물어봐봐요. 아, 자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오늘 저희 방에서 할 컨텐츠 일단은 지금 래퍼분이 오시고 그날 끝난 다음에 할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별풍선으로 받고 있잖아요. 좀 시키면 한다 이제 후속작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영정 안 당하는 수위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배댄스로 하겠습니다. 배댄 저기 있네. 맨 끝에 어디 갔어? 자 배댄스로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새끼 별창 새끼냐 별풍선 받으라고 꼴값을 떤다 뭐 이제 개 지랄병을 떠시길래 배댄스로 이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댓글이 달아주시면 만약에 뽑혔다 그러면 킥뷰 한 달치 들어갑니다. 배대소로 일단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뽑혔는데 한 달밖에 안 줘? 한 달 한 달. 한 달밖에 안 줘. 그리고 실패했을 때 벌칙까지 쓰시고요. 영정 당하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뭐 똥을 먹어라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배대 달린 걸로 무조건 합니다. 배대 달린 거. 오늘 구할 수 있는 거 가장 따봉 많이 받은 거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출이 한 대? 아, 한 대 한 대.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 컨텐츠 시작도 안 했는데 당신 컨텐츠부터 홍보하는 좀 준비 좀 하자. 좀 준비 좀 하자. 아니 제 건 준비 안 합니까? 뭐 MR이라도 바탕화면 했다. 너무 한 도죠. 배대 배대 따봉 제일 많은 거 오늘 갑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야 완전 내 방송 에피타이저. 아무거나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거 영정 당할 만한 거 절대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EX 예? 뭐 똥을 먹어라 아니면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고추 생기나 상관없지. 고춧가루 이런 거 안 됩니다. 영정 먹는 거 야 근데 갑자기 뭐 해가지고 뭐 좋은 예시 야외도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아 야외는 안 돼. 야외는 안 돼. 무조건 여기 살 수 있는 거 무조건 티셔츠 100장 껴입기 100장 껴입기 얼음 500개 부파 아니면 뭐 철구 스튜디오 BJ 50명 꽉 채우기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미션 무모한 도전. 진짜 미안한데 티셔츠 100장이 너가 없잖아. 티셔츠가 100장이 차로 가면 되죠. 이 시간에는 동대문까지 갔다 와야 돼. 100장을 어디서 사. 제일 많은 걸로 합니다. 실패했을 시 벌칙까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당첨되면 바로 킥뷰. 아, 한 달을 심하다. 7일 드립니다. 아, 이거 야외 방송 되면은 재밌는 거 있는데. 뭐? 이번에 나가신 분들한테 아프리카 방송 대상 축하 영상 받아오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그분들, 뭐 양띵이나 뭐. 아프리카 방송. 이거 괜찮은데? 아프리카 방송 대상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뭐 대, 아 잠시만요. 자 일단 적어놨고요. 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이거 개 졸리네. 뭐야? 왜 안 들어갔어? 뭐가? 고추 써가지고 안 되나? 에 설마. 봐 안 되잖아. 왜? 아 고추 써가지고 안 되나 보다 이거. 잠시만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아니 아이 씨발 다시 써야 돼. 잠시만. 공주에 고추를 따고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들 이거는 제 컨텐츠 이거 끝나고 2부 방송 철구 방송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철구 공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 방금 뭐라 썼지? 아 뭐야?
뭐 시키면 어, 한다, 무모한 도전. 배대 달리는 걸로, 어, 배대 달리는 걸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베스트 배대. 영정 당하. 아, 배대 베스트인가? 따봉 제일 어, 많은 걸로 달리는 걸로. 영정 당하는 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예시. EX. 똥 처먹기. 그 다음에. 어, 성기 까기. 어, 성기 까기. 뭐, 존나 자극, 아니, 그. 뭐, 트위치 방송 키기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새끼들 분명히 트위치 방송 하라고 했어, 우리한테. 좋은 예시. 그런데 좋은 예시. 티셔츠 100개 껴있기. 그 다음에, 어, 방구석. DJ 50명 채우기. 등등. 자, 벌칙도 같이 써주세요. 어, 배대, 아, 따봉 제일 많이 받으면 킥뷰 한 달치 드립니다. 아, 오늘 내가 구할 수 있는 뭐 재료를 사야 하는 거면 오늘 살 수 있는 걸로 부탁드려요. 오케이, 이거 해보자. 되겠지? 이제? 어, 이 정도면 되지. 어. 어, 올라왔네, 올라왔네. 자, 여러분들 출장가 지금 자켓 좀 해주세요. 형 연습 많이 했어, 근데? 어, 난 진짜 많이 해가지고 어, 장난 아니야 지금. 왜? 아, 근데 난 톤을 못 잡겠어. 톤을 잡는 방법을 모르겠어. 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도 막 음이 있잖아. 봐봐. 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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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어. 그래서 자 까늘고 그냥 이제 그냥 목소리잖아. 그냥 생음이잖아. 근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발성, 랩에도 발성이 있거든? 아, 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근데 아, 안녕하세요? 맞아요? 맞잖아요, 예. 그냥 쌤 목소리 랩하면, 안녕하세요, 내가 랩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랑, 어, 안녕하세요, 내가 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간 톤을, 발성을 이렇게 넣는 거 맞아, 이 새끼들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랩에도 음이 있고, 랩에도 발성이 있어. 저도 모르면 좀 시청자들 저거 아는 척, 희바모 새끼들. 어떻게 돼, 이미넴이 최고라는 새끼들. 투팍이 짱이다, 이 새끼들아. 어? 투팍이 야, 짱이야. 이거 누르자, 이거. 흰색 뜬다. 잠시, 어, 전자기 지켜야겠다. 자, 형 해봐. 아, 형 랩하는, 해봐. 지금 무반주로. 야, 뭐 아무거나 해봐. 어? 해봐. 야, 누군데? 온 거 아니야? 도착하신 거 같은데? 오셨나 보다. 왔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전화 안 나갑니다. 어, 어떻게 바로 모셔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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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 어, 야, 멀리서 보니까 약간 좀 약간 시골 산이 느낌인데. 아이, 선배님한테 인사를 안 하는 저분. 어, 내가 선배인데 그래도 가요계 대선배거든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슈기 온다 그러지. 야, 야. 어, 슈민이 화제. 우리 한번 틀어드려, 자기 노래. 어. 아, 자. 나와 치면 나와, 나와. 나와? 어. 아, 노래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 아, 저기, 저,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90도로 좀 대가리 좀 박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예. 후배번이. 아, 화장실, 어, 저기 화장실을 가셨다고요? 좀 선배를 보니까 좀 떨리나 보지. 일단 노래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게요. 저 진짜 노래 들을 줄 알거든요. 이분의 랩입니다. 지금 채택장 승리 노래. 야오. 아, 스파이트 마다 시체가 놀린 가로등 켜진 시간 노래. 아, 스탑. 들을 가치가 없어. 죄송한데 신세계가 더 나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랩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진부한 라인이에요. 아니 저기요. 예? 아, 오늘 선배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앨범 먼저 내셨으니까. 아유, 그렇죠. 아, 선배님. 예. 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말에 그 약간 이렇게 뭐야, 박자가 있고 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게? 어, 당연하죠. 저게 아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라인 또 이제 음이 있고 발성인데 라인이 또 있잖아, 그 플로우. 이 새끼도 랩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오셔서. 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들어오시면 돼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들어오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아, 예. 어, 체리 찬조 이제 끝까지 이거 하면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체리 찬조 벌써 되겠습니까? 어, 약간 멋부리고 오셨는데, 오늘. 예. 체리 찬조 꺼도 돼요. 꺼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어, 제가 잠시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화면이 다 안 나가기 때문에
양해를 좀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자, 예, 예, 아, 그래도 손님인데. 예. 예, 손님인데 그래도. 예. 아, 이 정도 낮춰야지. 예, 아,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앉으세요. 제일 깨끗한 의자예요, 아, 예. 여기서. 예. 아. 오. 좀 떠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아, 예. 아, 고개 숙이면 산이야. 한 번만 숙여주시면 안 됩니까? 야, 이렇게만 보면 산이야, 산이. 뭐예요, 여기요? 예? 아, 좀 저기요. 이게 스튜디오예요? 예. 아, 좀 금방지시네. 전 누군지 아세요? 너무 멋있어서 그래요. 아니, 전 누군지 아시냐고요? 철군님. 아, 그래, 잘 안 해. 방송으로 말고 랩으로 잘 하시나 보죠? 철군하는 사람을? 랩도. 뭐. 아! 역시! 와, 역시 나라를 잘 안 해, 이 새끼. 몇 살이세요? 제가 23입니다. 아! 그래, 동생. 그래, 반갑다. 인사 한번 해봐라. 안녕하십니까. 그 끝이다. 스냅 사운드 송래퍼라고 합니다. 아, 송래퍼. 아, 약간 근데 허세 있으신 것 같은데. 많이 가오 좀 잡네 지금. 어? 이 새끼.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외투 좀 벗어라. 또 야 외투 좀 벗어라. 벗어라. 그래. 아, 비싼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아, 야 이 새끼 이거 딱 봐도 그냥 제리 시장에서 샀네. 어? 래퍼가 가오가 있지. 어? 아, 근데 약간 좀. 약간 자기만의 색깔 약간 확실하신데. 뭐 스키장 가세요? 아니 뭐 스키장 패션을 입고 오셨네. 자, 그 뭐야? 일단은 뭐 스나퍼 사운드. 예? 제가 좀 이제 검색을 해봤어, 송래퍼 씨. 네. 제가 뭐 쇼미더 원 때 이제 뭐 랩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분이시지, 로꼬님한테 털리신. 아니 로꼬한테 털린 게 아니라 그 단발머리 아저씨한테 털렸어요. 아, 단발머리 아저씨한테요? 예. 그 단발머리 아저씨한테 개 털렸잖아요 그때. 애실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뭐야 그 눈물 받아 아니 뭐 그 아니 이 사람. 아. 예. 아니 근데 랩이 좀 진부한 것 같아요 송래퍼 씨. 아 근데. 아 진짜 아니, 여러분 아예 나는 진짜 듣는 기가 있거든요. 예? 아니 저희 거 가이드 보내주셨잖아요. 네. 시청자 들려줬더니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다 그러더라고 약간. 예. 약간 좀. 옛날 랩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나 닥치고, 아니, 일단 송래버씨, 내가 일단 랩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거 좀 들어보시고, 봐주세요. 이거 그냥, 아예 믹싱 없이 제가 녹음한 건데, 그 송래버씨 가이드 보여준 거, 그걸로 한번 그냥 냉정하게 평가 좀 해주세요. 어디 있노? 어디 있었노, 형님? 내가 찾아줄게요. 좀 해주세요. 불러놓고 예의가 없구나. 빈지노에서는 바로 무릎 꿇었죠. 심지어 이 영상을 보내고 비글제 단톡에다 이렇게 보냈어요. 슈발. 아 맞아. 다치고 틀어 이 새끼야. 빈들도 연습해 노우삼 하면서 자신 있게 보낸 영상입니다. 자 예. 냉장고에 평가 주세요. 믹싱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아, 철구 몰라요? 힙합계에서? 신세계 오빠 맘마 몰라요? 신세계요? 영화 말씀. 아니, 저희 형씨 뭐 게임톡 이런 거 안 했어요? 게임톡? 그런 거 안 하죠. 그 아는 선배님이 스나이퍼님 말고 누구 있는데요? 선배님이요? 그냥 아시는 분 연락 종종 하는 사람. 대학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연락 자주 하는 프로 래퍼 누구나 다 들어도 아는 래퍼, 사람. 래퍼요, 래퍼. 누구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일단 뭐 사장님밖에 없죠. 아, 300개 딱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윙스 형, 그다음 뭐 긱스, 뭐 등등 뭐 미국소 아세요? 미국소요? 예. 네. 뭐 미국에 있는 소겠죠. 까오 좀 잤네. 여러분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랩 한번 이거 틀어봐도 될까요? 네. 본인 나왔던 영상이니까. 네. 근데 좀 사람 됐네. 잠시만요. 자 여기 있거든요. 자, 아 이게 본인 아니죠? 아 오해했어. 오해. 쇼미더 머니 나온 영상인데 일단 잠시 한번 틀어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송래. 그때는 저때는 고딩이었어. 아니 조용히. 남들 도대가 더 써도 답이 없네. 맨 내가
난 해골에서 불어 친구들은 언제 쟤 언제 쟤 피했냐고 물어 친구들은 말할게 여기는 끝자락 내 뒤는 절벽 쉽게 못 따라 다음 자라가 된다 해도 힙합은 안 팔아 이 믹스앱은 내가 여기서서 하나 빨아 오 근데 랩은 좀 지껄이시네 근데 이거 그런 래퍼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롤 말해요 롤 말해요 에? 에?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저 LA 발음 잘 못 알아들으시네. 롤 모델. 롤 모델이요? 예. 아, 롤 모델. 아, 롤 말해. 원래 LA 쪽에서는 롤 말해라 그래. 롤 말해. LA에서 하다 오신 거예요? 예, LA에서 뭐 갱스 했죠, 제가. 아, 진짜요? 예. 4년 동안 갱스 했는데. 또 막 하시고. 예, 그렇죠. 막 총도 잡고 다 했죠. 아. 예? 아니, 뭐 롤 말해 누구 있어요? 뭐 래퍼 중에? 예. 한국이요? 당고 씻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멋있는 거 이센스가. 아! 이센스. 아, 나랑 똑같네. 이 새끼 살아 있네. 어, 나랑 똑같네요. 이센스. 와. 근데 이거 눈빛이 약간 흐린 것 같은데. 아, 잠깐 졸다 와가지고. 와, 근데 그거 그 형님이 일단 진행해주세요, 형님. 어, 네. 오늘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약간 강의해 주신다고 오신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좀 알아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에 대해서. 예, 그쵸. 좀 알아봤죠. 알아보러 보신 거예요? 아니, 아니, 봤습니다. 아, 그럼 평상시에 진짜 철구 방송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제가 아프리카 되게 잘 안 봐가지고. 아, 근데 아프리카는 안 봐도 래퍼들 사이에서 좀 약간 유명하지 않아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솔직해서 너무. 아니, 그래도 좀 약간 쇼미 나오신 분들이 철구 약간 그 랩으로 막 디스도 하고 힙합계에서 좀 약간 유명하다고 본인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힙합 플레이어. 예. 힙합 플레이어 뭐 제가 뭐 인기곡으로 몇 번 많이 올라갔죠. 예, 뭐 아, 노래 나오면은 거기에서 막 평가도 해주고 막 평가했는데 예. 막 와, 제2의 에미넴이 떴다. 와, 바로 데뷔해라. 바로 데뷔인데 신세계 바로 3위. 예. 신세계 아세요? 영화 알죠. 아, 그 드라마. 웃기려고 그... 그러시네. 아니, 웃기려고 그러는 게. 드라마 모르세요? 예. 예, 드라마 OST를 불렀거든요. 아, 네. 그런 말 하지 마. 예? 어, 랩을 좀 할 수 있나요? 아, 그 노래를. 아,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안 들려주는데. 백화점 아닌 그 신세계 한번 들려드려. 잠시만, 뭐, 이어폰 한번 꼽아주세요. 살짝 꽂아주세요. 이거 20만원짜리 이어폰. This is 철구 랩, 잘 들어봐. 같이 한번 들으시죠. Yeah, coming soon, Okay. 와, 사우스 이파. 와, 죽이는 거. 와, 죽이는데. 무서워? 시작 전에 무서워. 아, 진짜요? 예, 실제로.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나 나에겐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나 자신을 내 팽겨둘 수 없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진 빛까지 빛을 찾아 너가 흐르는 눈물 감춘 채 역겨운 찌꺼기들 내 모습 걸어 걸러내 바닥을 드러내 후에 올 거야 그 신세계 제대로 와 이 가사 제가 지어서 마지막에 그 신세계 백화점 아닌 그 신세계 펀칭라인 예? 어땠어요 노래? 아 일단요 일단 좀 많이 중요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갖고 가신 것 같아요 와 예 좀 제가 약간 떠오른 게 지금 혹시 제이통이라고 아시나요? 아 제이통! 아 부산 상남자!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 잘 안 오! 많이 살아있노! 이 새끼 잘 안 해! 오 제이통은 아세요? 모르죠 어 나도 모르는데 어 제이통 형님 연락 주세요 예? 그 다음 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끝? 그냥 제이통 같다 끝? 그 정도 그냥 급이다?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 약간 아. 뭔가 이게 일단 꽂히는 게 있어요 단어들이 이렇게 뭔가 뱉으면은 래퍼가 아 그 매드크라운처럼 네 약간 탁탁 꽂히는 애 네. 와 제대로 평가하시네 약간 시방 쇼미더머니 심사위원 나가도 되겠는데요? 아 진짜 제대로 평가하시네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자기 높이는 제대로 평가하잖아 이 새끼야 딱딱 꽂힌다고 그냥 대충 얘기하면 갑자기 뭐 매드크라운 같다 그러고 상남자라 그러고 돌려갖고 자꾸 자기를 높이네 와 역시 시청자들 라임 와 제이통이라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라임 받아주시네 이거 채팅 신기하죠? 어 신기하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버디버디 같이 말할게요 아 버디버디 버디버디라니요 아프리카TV에서 버디버디를 지금 아 그러면 송래퍼씨 네.
뭐, 아, 형님이 진행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나 이거 궁금해요.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사를 써서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송래퍼님이랑 스나이퍼 사운드 이제 그 스나이퍼 형님이랑 같이 보고 이제 가사를 고쳐주셨잖아요. 네. 솔직히 철구 가사 보고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 그러니까 저는 다 깜짝 놀랐어요. 아, 도끼 같았다? 아니, 그런 게,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가사를 쓰실 줄 몰랐어요. 와! 처음 하는 사람 치고. 와, 이런 칭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클라스로 따질 때 저희가 힙합의 민족에 그 참가하는 분들이 높습니까? 저희가 높습니까? 솔직히 진짜 가사만 봤을 때 딱. 참가자요? 예. 참가자, 거기 그 심사위원분들 말고 참가자분들. 이번에 뭐 이미셰 씨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배우분들 나오고 하잖아요. 네. 각종. 네. 진짜 솔직하게. 근데 어느 정도 일단 기본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기본. 뭐,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약간 이 정도. 오, 그거는 못하는 새끼들한테만 하는 말인데. 아, 절대 아니에요. 뭐 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말은 그냥 이제 저도 못하니까 그냥 약간 포장해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만큼 진짜 제가 원래 구리면서 진짜 아, 출석적인 사람이군요. 근데 나는 솔직히 송래퍼님도 좀 이따가 한번 시켜보긴 해야겠지만 우리가 랩 실력을 아, 그렇죠. 제대로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뭐 옛날 영상밖에 없고 그래도 나름 저기 멜론 4위 래퍼인데 좀 저희가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되나 좀 이게 좀 어, 일단 준비 나오네. 목 바로 푸네. 어, 제대로 안 해. 네. 프리스타일 할 줄 아십니까? 프리스타일 못해. 아, 못해요? 네. 아, 프리스타일 뭐,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잘하시던데요? 와, 잘 아시네. 어, 아, 뭐, 날 잘 아시네요, 뭐. 아, 그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뜨잖아요, 막 SNS. 아, 실제로. 아, 근데 내가 진짜 농담하네. 프리스타일로 가수 제의까지 받았어. 내 예전에 진짜로. 뭐 말을 안 하겠는데 그 3대 기획사에서 한번 받았었어. 아니 그냥 말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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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엄청난 분이시네요. 프리스타일이 제가 농담 아니야. 저 웬만한 그 뭐 국내 힙합 뭐 이제 뭐 그 3대 힙합 뭐 뭐 그 뭐 더 콰이언 뭐 도끼 뭐 개코 뭐 그런 사람들보다 프리스타일로 가사 정도는 뭐 제가 뭐 저희 쪽에서는 철구 하면 프리스타일 거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나와요. 그냥 진짜로 아, 그냥 주제 딱 주면 나와요. 책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은 뭐 제가 하루에 뭐 두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죠. 똥 싸면서 네. 밥 먹으면서 잠잘 때. 그냥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주제 바로 던져봐. Let's be. Let's be. 하지만 내 웹은 Let's go. 하지. 하지. 한심. 한 새끼들은 한식까지 웹을 못하지. 내가 좋아하는 건 한식. 근데 내가 쳐먹어야 될 건 간식. Yo, check it. 하지만 내가 쳐받아야 될 건 관심. 와우. Yeah, yeah. 바로 하면 라인 바로 캐시 되잖아. 네, Let's be랑 관련이 없는데 지금. Let's be. 그러니까 Let's be 처음에 딱 하고. 아, 이 사람이 뭐야. 아, 아니, 이 새끼가 뭐 모르네. 레스비, 레스비 먹으러 레스고. 레스비가 음식이니까 간식, 간식. 하지만 간식, 간식보다도 더 먹어야 될 건 관심. 예, 다 나왔는데. 쟤는 이해 못하네. 아, 좀 약간. 아, 역시 신이 많네. 그렇다니까. 신이 많네. 못 믿으시는 것 같네. 아, 하나 더 내뱉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어, 바로 내뱉어보세요. 네, 그냥 해보세요. 아무거나요? 네. 바로 내뱉어보세요. 성적표. 성적표. 아 성적표! 하지만 내 웹은 성감대가 쩔지. 예 yeah. 하지만 내가 직업으로 살고 싶은 거는 성가대. 하지만 너 그냥 족같아. 마치 여기 적같아. 요 재킷. 하지만 내 웹은 재킷. 걸친 것만큼 따뜻한 남자. 하지만 네가 하는 거는 마치 망상. 예 yeah. 어때요? 어 근데 다음. 라인. 아 창피하다. 웃어? 웃어? 아 근데 잘하시네요. 아, 아니 나 진짜 궁금한데 성적표로 시작해서 어떻게 망상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성적표 묻지 마 이 새끼야. 성적표로 시작해서 묻지 말라고 아 근데 좀 잘하지 않아요 진짜? 아 근데 아 장난식으로 장난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마이크 컴보 딱 해가지고 한번 랩 한번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우리 한번 그래도 시청자분들 못 들은 분들 있으니까 송래퍼님이 저희 거 일단 가이드를 해서 보내주신 거가 있거든요. 아 들어주세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죠. 혹시 다운받아놓은 거 있어? 다운받은 거 없어. 그냥 이거 핸드폰으로 바로 들어야 될걸? 아 그렇게 해야 돼 계속? 아 좋은 음질 안 되는 거야? 좋은 음질로 해줄까요? 카톡으로 좀 해줄까 얘들아? 어 PC 카톡 키면은 거기서 바로 찾을 수 있잖아. 잠시만요 PC 카톡. 제가 좀 좋은 음질로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송래퍼님이 오셨는데 잠시만요. 어 카톡 받았어. 잠시만요. 아 그냥 들어 그냥 저걸로 뭘 대단하다. 어 야 슈기야 아니 메일이랑 그걸 그렇게 어디야? 보내줬는데 맨날 핸드폰으로 들어. 아 빨리 와. 이럴 거면 도대체 나한테 왜 보내달라 그러는 거야. 보내줬는데 맨날 핸드폰으로. 아니 송래퍼씨 네. 이 새끼가 진짜 겉멋만 그냥 쓰레기예요. 네? 무슨 소리예요. 나 보세요. 래퍼가 집었습니까?
하지만 랩 딱 할 때 진정한 래퍼는 이렇게 뭐 런닝만 아니 뭐 메디아스만 있더라도 이 새끼 같이 뭐 꾸미는 쓰에 예? 뭐 스냅백 뒤로만 이렇게 골 같은다고 쓰고 예? 어 너도 스냅백 뒤로 썼잖아 지금. 아니 이 새끼야 그래도 내가 내 랩 몇 년 차인 것 같아요? 몇 년 차요? 예. 랩 몇 년 하셨어요? 스냅백. 저는 8년 정도 했죠. 아 까마득한 후배구만. 너 몇 년 했는데? 저 중3부터 랩했죠. 지금이 28이니까 어. 그러면은 28이니까 2년 한 게 있고요. 아, 정말 심하네 진짜 오늘. 아 죄송합니다. 야 노래나 듣죠. 예. 이건 원래 바뀌기 전 거. Go away, go change, no fame, no gain. 날 부정할 수 없어 그런 놈들은 다 호갱. 채식이형 반응이 아까 부대기라고 나오는데 좀. 부대기가 뭔 말이에요? 그냥 구리다. 구리다. 그냥 이제 네. 좀 스웩으로 말하자면 그냥 적 같다. 한마디로 네. 랩하지 마라. 한마디로 너 그냥 그 공장 가라. 그냥 군대로 꺼져라.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제가 근데 이걸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가사를 딱 받고 핑계대는 겁니다. 아까는 뭐 가사가 좋다면서 아, 핑계대는 거 아니야. 아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시네. 이거요. 아까 전에 가사가 뭐 좋다면서요. 핑계대시는 거예요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아 화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예, 원래 화가 많아요. 예. 예. 아, 근데 제가 막 이거를 막 내 인생을 걸어서 막 해야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대충했다. 아니, 그 대충한 것도 아, 자, 이거만 한마디만 하겠다. 뭐, 공장 가라고 왜 공장 비하야, 이 새끼들아. 너 변호사 해라, 그럼 변호사 비하야? 아, 니네들이 자격지심 있는 거야, 좀 닥쳐. 아니, 아, 그냥 공장 가라고 그랬잖아. 맞네, 맞네. 아니, 그럼 너네, 뭐야, 너네 뭐, 씨발, 래퍼 해라, 노래 해라. 래퍼 비하냐, 이 새끼들아. 내가 맞네, 뭐 공장 비하다 그랬어요? 야, 너네 대통령 해, 그럼 대통령 비하야? 아니잖아. 그럼 무슨 사람 되나, 이거 아니야. 뭐,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예, 아니, 그건 아니죠,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변호사 되라. 오, 좋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어디까지만, 뭐였죠? 아, 예, 정신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약간 좀 이미 가사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뭔가 비트도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아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평상시에 래퍼니까 래퍼들은 그런 거 있잖아. 앨범 나오잖아도 가사 써놓은 거 항상 머릿속에 있잖아요. 아 그렇지. 철구 씨도 한 200개 정도 머릿속에 있잖아. 어? 아닌데 130개 정도. 130개 정도. 예. 그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저희 거 비트에다가 아 그러면은 내가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요거 가능합니까? 저희 거 비트가 뭐예요? 저희 거 비트를 뭐냐요 지금 당신이 아니, 녹음해 왔잖아 지금. 그 비트요? 네, 그 비트에다가 아. 가능한 거 있습니까? 그냥 바로.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잘 모르시네. 가사 쓴 거 있으면 그냥 8박자 뭐 박자만 맞으면 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니까 이거 비트에다 하면 되잖아 MR에다가. 어, 가능합니까? 잠시 가사를 제가 한번 핸드폰에 있는데 아 준비가 안 돼 있네. 안 해보세요 평상시에 가사를? 네, 제가 안 해보거든요. 아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바로 나와야죠. 바로 나와야죠. 예. 네. 래퍼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되나? 아 뭐, 근데 제가 일단 뭐 쇼미더머니 나온 것도 아니고 쇼미더머니 나왔잖아요. 아 여기가 쇼미더머니가 아니니까. 아아 뭐 여기는 쇼미더머니보다 더 중요한데 왜냐 왜 와이? 지금 시연대가 7만 명 보고 있어요. 많이 보시네요. 예, 지금 7만 명이 지금 바로 뭐라고요? 와! 송래퍼 씨 멜로 차트가 15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아, 정말요? 돈 벌었네. 돈 벌었어.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내일 통장에 바로 예, 3천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예. 확인하면 안 돼요? 예, 출당하고 아, 안 됩니다. 예. 예. 방송에 집중하세요. 예, 예. 방송에 집중하시고요. 아, 핸드폰 예. 어디 있는데? 핸드폰. 예. 아 빨리 마무리 해보세요. 예. 아 비트를 내가 그러면 내가 컴프 좀 쳐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까우가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컴프 좀 쳐주고. 근데 이거 아시죠? 그 딜리버리 좀 있어요. 여기 마이크가 그 좀 40만 원짜리라 가지고 예. 그 큐베이스 아시죠? 예. 큐베이스라는 거 좀 딜리버리 있습니다. 좀 뒤로 당겨져요. 약간 0.1초 정도. 뭔 말이야 그게? 아, 좀 랩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좀 입을 봉쇄하세요, 봉쇄. 약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아유, 래퍼 맞아요? 원래 래퍼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지금 존나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좋댔다. 내 팔 줄 몰랐는데 지금 존나 심장이 벌렁벌렁. 아무것도 안 먹겠는데. 아, 이런데 오면 당연히 이제 그쵸.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아니 하다못해 본인 노래라도 한번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나와 이거. 근데 가사 많이 있으시네. 어? 레이털 씨 쓰기 잘 안 해. 레이털 씨 있습니다. 레이털 씨. 약간 아, 말해보세요. 자, 이거 아. 예. 오케이, let's go, do it, man. 오케이, what up, jacket? 오케이, come on. 얘들아, 잘 들리냐? 예. 오케이,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아.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레이턴이 없는데? 아. 있는데? 아, 있네, 0.5초. 0.5초 정도 있어요. 아, 0.5초를 느껴요? 아, 당연히 느끼지. 아, 랩해보면 알아. 뭐, 비트 어떤 거, 뭐, 저 비트 많거든요. 한, 뭐, 한 1000가지 되는데 못 들어드릴 거예요. 분배? 하나만 아무거나 아 분배 오케이 잭키 분배 들어갑니다 분배 시작합니다 분배 좀 아니잖아 분배 맞아? 아 분배 아니 아, 아 분배 자 분배 갑니다 네? 아닙니까? 아 아닌데 그냥 할게요 오 한번 라이브 한번 해봅니다 에이 에이 hold up 한마디 좀 빠른 거 없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건 안 맞아요 이게 아 뭐야 아니 해본대 하면서요 아 좀 더 빠른 거 원하십니까? 빠른 거 자 이거 어때? 안 돼 진짜 아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비슷비슷한 아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래 아 오케이 야 좀 잘해드려 지금 아빠. 여러분들 안 보시겠지만 손 밑에 핸드폰 들면서 막 던졌는데 아, 알겠어요. 빠른 거. 아, 최근에 좀 약간 방송을 못 하셔가지고. 아, 네. 이거는, 자, 해보세요. 자, 아, 떨지 마세요. 아니, 손 계속 떨어. 손을 던져. 이 정도면 됩니까?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 됩니까? 외톨이 아니에요? 예, 이 빠르잖아요. 아, 좀 제대로 된 거 없어요. 아, 이거 오더라고. 이 새끼도 빈틈 총이네. 아, 깜짝 놀랐어. 아, 뭐 죽자고 하면 되지. 아니 뭐 어떤 걸 원하는 거야? 아, 이런 거 들어달래 이런 거. 아니 아까 그런 거 들었어요. 이런 거 들어달래. 아니 그 아는 거 없어요 본인이 가사? 뭐 그러면 아니 나스 일단 쳐보세요. 나스를 일단 쳐보고. 아 나스 설마 그거? 아 아까 그, 아, 그냥. 아 진짜. 나스 인스 치면 될 거야. 비트 중이네 이분도. 뭐 라이크? 네 그. 오 갑니다. 오. 자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에이 check ayo hold up pull up 한마디 할게 여기 속보 so rapper 감소 파리 앨범 떴어 키보드 들어서 다우더더더 모여 웨스트가우 저 구경 점 5점 피어 좀 눌러 나는 동물원에 애니 모다 구경 난 내 집 앞에 철장에면 뒤질 놈들 애만 벙커 시방세 넌 절대 이해 못해 예술가 작품 원래 진따들은 뭐야 내가 감성 파리래요 yeah. 내 출신은 전라도 겐 Welcome to the jungle 잘 들어 멍청한 새끼 니가 반의 래퍼들이 흑인 감성 파리라고 에바이 밴디 앤드맨도 숨겨 맞춰 뺏기 이거저거 밟다 보니 걔들 국적은 다 새끼 에이 요 바로 받아서 속내퍼가 왔는데 웹은 줘도 못해 마치 내 그 시기만큼 그냥 장래 미래의 꿈 나 오늘도 확실한 꿈을 이뤄 하지만 잃어버린 거는 아무것도 없지 엄지 손가락을 지켜 씌우는 실력 그냥 닥쳐 겨루기나 하렴 수염이나 깎어 너희들은 발이 깡으로 너 같은 놈들에게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지 show me the money 그게 money 오늘도 머리부터 다리까지 확실한 완벽한 남자 망상에 빠진 듯이 허우적거리면서 내 웹은 마치 해운대 파도처럼 오늘도 도착 지점 도착했지 내비게이션 따위는 필요가 없어 응성 한 놈들은 어서 나가 버려 하고 있는 놈들 언제까지 할 거야 Yo jacket come on everybody say okay what's up man okay. 오 근데 손님분이 털리신 것 같은데요 약간 예 어땠어요 아 근데 잘한다 확실히 발성이 있네 아 근데 약간 딜리버리가 안 되시던데 딜리버리가 안 좋다고요? 예, 뭐라고 이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딜리버리. 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예?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팬티, 뭐, 좀. 약간, 예, 딜리버리가 좀 아쉬우신데. 아, 진짜, 제일 강력 깊게 들었던 가사. 시방세.
시방세? 네, 시방세라는. 아, 진짜 시방세라는 가사 있었어? 시방세. 나는 아까 뭐 예수님 뭐 이거 있던데. 예. 예수라는 가사는 없었어. 아, 예, 잘못 들었군요. 예. 어, 근데 확실히 랩하는 사람 보면 목소리가 좋네. 어, 진짜로. 아, 목소리 진짜 멋있다. 목소리 좋네. 아, 철훈님도.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가장 걱정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톤이거든요. 톤을 어떻게 잡아야 돼? 예. 한번 보여주. 지금 이 목소리로 하면 사람들이 너무 듣기가 안 좋다고 목소리가. 네. 그래가지고 약간 걸걸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걸걸하면은 약간 좀. 네. 약간 귀에 색깔이 될 수 있는데 애매하게 걸걸하면은 약간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톤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아무거나 한번. 저 가사 중에. 네. 매 순간이 용남인 용납이 안가 이거를. 네. 그냥 그대로 하면은 매 순간인 용남인 용납이 안가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사람들이 뭔가 약간 포인트를 좀 줘보세요. 순간이 용납인 용납이 안가 이런 식으로. 오. 순간이 용납이 안가. 두 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면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순간이 용납인 용납이 안가. 아,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무슨 어떻게 해요? 아, 저기요. 진짜. 아니. 진짜 그냥 랩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 사람 면전에 내가 뭐 당 모이째듯이 용납이 안가.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따라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을 텐데 이렇게 대놓고 웃으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송래퍼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러면서 했을 텐데 약간 좀 너무 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좀 목만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 약간 믿음 자체를 이런 식으로 어깨도 약간 맵. 순간이 용납이 안가 이런 식으로. 네, 순간이 용납이 안가. 예, 네, 약간 그렇게 연습, 약간 몸으로 느끼시면은. 네. 좀 더 리듬을 잘 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럼 약간 목소리를 지금 약간 걸걸하잖아요. 네. 이거를 좀 더 밑으로 깔아가지고 약간 요즘에 뭐 플로우식처럼 여, 네. 매 순간이 용납이 안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내려서 할까요? 아니면은 좀 약간. 아니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있는 그대로. 네. 그냥 약간 이렇게 출싹대게. 네. 매 순간이 용납이 안가 이렇게. 아까랑 또 다른데. 아, 이게 뭐가 진짜 목소리인가? 저도 지금 29년째 제 목소리를 찾고 있어요. 아, 자기에게 맞. 는 이제 그 톤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톤 자체가 너무 좀 구대기네요. 예? 아 네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네가서 뭐 아무거나 뭐 톤 그냥 딱 진짜 그냥 나는 여러 가지 난 세 개의 톤이 있거든요. 네. 아까 좀 사이먼디 톤 그 다음에 제 정신적인 G아코 톤 뭐 철구 톤 이게 있는데 뭐 그냥 바로 G아코 언더 오버 나는 계속 오버 하지 않고 나는 달려왔지 여기가 왔지 시계는 없지만 내가 왔지 Yeah. 이게 지코. 지아코. 그러니까 지아코 맨날 끄듬을 under, over. 아, 나는 랩하고 있잖아. 표정으로. 예? 하잖아요. 네. 그다음 뭐 사이먼데 예예예예. 시발놈들아 내가 들어왔다 개새끼들아. 부산 갈매기 남자 오늘도 들어왔네. 로통 예 계속 올라가지. 너는 내려가지 마치 여기서 머리부터 다크까지 요새끼 이렇게 철구 아니야 그거? 아니 철구 아니야 그러니까 철구 나 약간 야, 내가 원래 쓰던 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저 부드러운 감성 랩할 때 예 예 겨울이 왔는데 오늘도 그녀는 떠났네 바람은 지나가지만 그녀는 오지 않아 난 마음이 시려 마치 냉장고에 있는 것 같아 너랑 있을 때 마치 달콤한 바카사탕 같았는데 너가 없으니 마치 미스터 사탕. 예. 써는 거예요? 혹시? 아니 바로 찍은 중인데. 오 대요. 예 이렇게 약간 좀. 감성이 좋으시네요. 그래도. 오. 비유적인 예, 것들도 그렇고 뭐 바람이 지나는데 너가 오지 않아 약간. 오 감사합니다. 책을 많이 보셨네요. 예, 옛 여자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쯤 돼가지고 저희가 자꾸 이렇게 뭐 프리스타일하고 이런 것보다 원래 우리 거 노래 연습해온 게 있잖아. 그거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좀 받고 평가를 좀 일단 한번 받아보는 거야. 왜냐면은 저희 거 어차피 송래퍼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충 네. 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는 걸로 송래퍼님 앞에서.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차라리 철구가 잘하니까. 자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잠시만 예, 이거 좀 잡고 갈게요. 하지 마세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떤 간다고? 그거 우리 거 여기 MR은 있지. MR은 있지. 그거 한번. 누구부터? 내가 먼저 할게 차라리. 네가 잘하니까 메인이니까. 아, 오케이. 예. 이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이크 안 끼고? 마이크 끼고 해야지. 이거 자, 듣고. 해. 자 비트 틀어드릴게요. 자 용리 형 거 먼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 진짜 근데 진지하게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이거 사살. 한번 해봐. 아 해봐 이게 좀 딜리버리 간 게 있을 거 딜리버리. 아 있네. 랜턴 씨. 아. 좀 가까이서 해요. 아. 자 갑니다. 비트 씁니다. 야우. 비트 좀만 더 올려주세요. 아 삼선치기 감자 밥이야. 하나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다시. 예. 아, 제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아, 제 부분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뭐지? 제 부분이 한 번도 되지. 어디, 어딘데? 1분 25초 틀어주세요. 예. 1분 25초? 네. 오케이. 아우. 야우. 에이. 내 순간인 용납이 용납이야 간다 호랑이 넘고자 고랑이잖아 다들 놀라버릴만도 혀를 다 자빠져버릴 정도 에이 뭐가지 손 안에 들어왔잖아 넌 도관에 숨어든 쥐새끼잖아 감동하는 걸 아마도 관뚜껑처까지 말해봐도 아무 감동 없이 그날 드라마 난 영화는 찍지도 않아 남의 올라가는 삶을 살아 넌 왜 꿈을 현실에 팔아 oh, 아닌 척해도 네 표정을 봐 도둑이지 발절이 내 난 몇 년을 내다버린다 해도 예쁜 아가씨 팔로 미 평가를 좀 해. 아, 네. 일단 약간요. 아, 그 톤이 제일 문제네요. 아, 그죠. 아, 톤이 문제죠. 이 톤만 어느 정도 잡혀도 간지가 날 것 같은데. 톤 말고는 완벽합니까? 아, 일단 네. 일단 톤. 아, 그런 것보다 약간 네. 일단 전 톤밖에 안 들었어요. 톤. 어. 제일 귀에 박히는 게 지금. 전 지금 딜리버리 위주로 했는데 톤밖에 안 들으셨다고요? 예, 가사 전달력을 지금 최선을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어쩌면 완벽해서 제가 못 들었어요. 아, 그렇군. 예. 톤이 일단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손해보 씨. 네. 제가 한마디 말하겠는데. 네. 진짜 듣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네. 쓰레기 같으면 쓰레기 갖다 해주세요. 저희 뭐 그런 거 뭐 진짜 뭐 상처 안 맞는 남자입니다. 예, 안 그래도 쓰레기가 많이. 아니, 아니. 아, 마야! 아니. 아, 저기 뭐 쓰레기통도 아니고 쓰레기가 많다니요. 예. 죄송합니다. 어, 좀 쓰레기가 나는 아니잖아요. 아, 여기 이런데. 아, 여기 쓰레기 있네. 이거 뭐예요? 그죠, 그죠. 저한테 쓰레기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뭐 말한 거지? 근데 너는 쓰레기래. 저는 아, 그러면은 힙합의 민족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상중하로 따지면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중 정도 돼. 오. 왜냐면 거기 다 일반인 분들. 그죠. 일반인 말고 그 배우 분, 그러니까 랩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막. 그죠. 오. 그러면은 저는 누구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진짜 그냥 좀 이미셸? 아 그분은 잘하시죠. 아 그래요? 예. 그분은 잘하시죠. 닥치겠습니다. 야 철구 네 차례야. 어. 제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 오케이 네가 여기 앉아. 저는 그냥 긴구려 들어주세요. 예?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네. 진짜 좀 늦게 들리는 거. 아 예예 예요. Hey yo, check it. What's up, man? Okay, 1, 2, 3, check it. What's up? 1, 2, 3, what's up? 니네들은 우리에게 돈을 보여줘. 아, 자꾸 막 저기 비싸게 쓰지 말고. 예. 여기 있네. 갑니다. 아, 좀 가혹 떨어지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철투더구 모두 와지 전국구 욕만 잔뜩 처먹구 읽어냈지 나의 꿈 어? 이런 놈 봤냐 넘쳐 흘러 통과 인기 명예 어? 렌지 로봇 차키를 꽉 쥐네 나의 손에 어? 홍대 거리가 내 놀래 나의 존재를 머리맡에 벌떼 요즘 애들의 장례만 비제 그래서 더 무거워지는 내 어깨 go away go chain no fake 너게 용기 없으면 손대 이게 쉬워 보이나 이 새끼야 그럼 네가 해봐 네 손에 왜 웃으시지? 아 솔직히 내가 더 잘했다. 솔직히. 아니 뭐 그냥 그 보이. 아니 보이 뭐 어떻게 들었는데요? 아 너무 좋게 들었어요. 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 아예 그냥 아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요 뭐냐면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 가사를 플로우를 짜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빈지노가 짜와도 그러니까 빈지노가 만약에 써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빈지노가 써줬어요 가사를. 그러면 존나 좋겠지. 이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빈지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예. 되게 화를 잘 시켰어. 자기만으로 그 뭔가 철구 스타일대로 예, 예. 발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음도 막 가끔 올리고 막 잘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기 색깔이고 스타일. 오. 되게 자기 스타일을 잘. 오, 잘하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나왔어요? 이걸로만 봤어. 아, 딱 진짜 이건 냉장고 변경 해 주세요. 최훈님 더. 아, 그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아니 뭐 진짜 뭐 프로래퍼랑 아마추어랑 비교하시고 있네. 여기는 동네 축구고 저는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아니 뭐 이씨 요 어디다 갖다 붙여 진짜 짜증나게. 진짜 이런 오차예요? 동네 축구가 프리미어 어 당연하지. 솔직히 아니 그 기본 빵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톤이 아 그럼 너는 뭔데 뭐 K리그야 뭐야 프리미어리그야 뭐야 유로파야 뭐야 저 중국 아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 어 그 정도 돼야지. 예. 자 슈기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슈기 언제까지 좀 기다리고 그러면은 저희를 오늘 어떻게 보면은 랩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사실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최고 랩 만들고 저희에게 뭐 보여주거나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네. 예, 좀 이제 좀 준비해온 거 저희에게 좀 랩 풀으셔죠 좀. 준비요? 예,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까? 오늘 뭐 그래도 선생님 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지금 생각해볼게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문제점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문제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쳐줘야죠. 이렇게 연습을 해와라든지 이렇게 녹음할 때까지 해와라 뭐 이런 거에. 아 그러니까 이 방 가이드. 예. 그죠. 예. 한국인 맞아요? 말을 잘 못하는 친구 같은데. 머리 양식하네.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왔어야 이 새끼야. 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피어싱만 하고 이거 뭐 몸만 부리고. 제가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일단. 동무님은 톤이 일단 예. 약간 너무 이렇게 뭔가 중앙 이게 자기 톤이 있잖아요. 예.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내는 톤이 아아 아, 이런 톤이 있는데 아, 아. 너무 위에서 뭐라 그래 겉돌아 여기서. 아 너무 하이톤이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뭔가 꽉 찬 목소리가 아니다. 네, 꽉, 아. 꽉 찬 목소리가 아니다. 아, 제가 원래 약간 노래할 때 좀 약간 예, 옥타브가 좀 높은 편이라.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앵앵거리는 느낌이야. 아 목이 새끼다. 아 목이 새끼야. 아 그건 아니야. 어떻게든 그냥 사람 그냥 보내보려고 모기 새끼라고 해. 아 죄송해.